책장에 뭐가 있어. 아. 이게 뭐지? 처음에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. 네. 너무 취해갔다. 야! 아니, 근데 그게 느낌인지 알죠? 네. 아, 그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아, 처음에는 아, 미쳤어 이런 예. 것도 있지만 예. 다행히 제대로 고백을 한 거니까 아.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예. 다 생각난다는 듯이 예. 우리 그러면 이제 언제 만나요? 뭐 이렇게 됩니다. 아. 제가 지금 생각도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노트를 안 해놨으면 아, 네.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아. 그 다음날도 지나고 아. 그럼 전화가 왔겠죠. 아. 어 웬일이에요? 아. 이렇게 받았으면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웬일이에요? 소개팅 시켜주신다고요? 그랬으면 두 번 다시 못 만나죠. 끝이죠. 그리고 그때 제 후배가 거기 전화했으면 그렇게 맺어졌죠. 야, 메모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군요. 메모 중요합니다. 야, 세상 메모의 중요성을. 아니, 근데 그 사귀다가 중간에 부인께서 유학을 가셨다면서요? 예. 왜 간 거예요? 이 친구 공부도 잘하는 친구라 박사 과정으로 이제 석사 마치고 갔어요. 한 4년 정도 됐을 때. 연애 4년 됐을 때.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었을 때. 가는데 정말 갑자기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. 아하. 멀어지니까 애틋해지고. 혹시나 권태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. 저도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꼭 가야 돼? 나야 공부야. 뭐 이런 거 좀 쓸까가. 알아야죠. 얘가 그럼 오빠 있을까? 그러면 아. 아니지. 내가 네 미래에 그런 못난 남자가 아니야. 그걸로 그리고 우린 결혼을 하는 거는 서로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이미 그 돼 있어서 얘기.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고 가. 그건 아니지. 야, 네가 가고 나 또 이렇게 라면 먹고 괜히 반지만 끼고 다니고 어떡하니? 그 중간에 결혼을 했어요. 그때 만든 곡이 다행이다. 유학 간 게 다행이다. 그런 가사입니까? 근데 진짜 그때 약간... 유학을 안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우리 사람이 모르잖아요. 아내분이 그 유학을 몇 년 동안 하시다 오셨어요? 2년 반, 3년? 와, 네. 3년. 네. 딱 좋을 만큼 있다 왔네요.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자기도 기러기 아빠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결국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애만 갔다며. 애만 갔죠? 제가 갔습니다. 제가 갔어요. 아, 혼자 가신 거예요? 혼자 갔죠. 저 일본으로 혼자 갔잖아요. 네. 저희 롤 모델이 있어요. 최고예요. 어떻게 갈 수 있죠? 어떻게 하면?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괴로운 척 하면서 가시죠. 지겹다. 더 이상 방송을 못 할 것 같다. 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너무 매니저님이 빠져가지고. 여러분, 매니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. 매니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상태로 하다가는 내가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고 매니저를 하게 될 것 같다. 그게 매니저리즘입니다. 맞아. 그게 매니저리즘이에요. 그래서 매니저리즘 몰라요? 해봐요. 매니저리즘. 아니, 죽다 살았는데 뭘 그렇게. 답답하시네. 내가 뭔 짓을 못했어 지금. 나 이거 꼼짝 여기 철수를 끼우는 사람이야.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. 아이언맨. 사랑 안에 와 막상 결혼해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까? 아니면 불행이었습니까?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까? 아, 다행이었죠.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? 34살이요. 저하고 비슷하게 결혼했네요. 예. 그때도 되게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동생. 어쩜 나하고 그렇게 똑같아. 오늘 저 되게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, 선배님. 나 34살에 결혼했어요. 정말 이르다고 생각했어요.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. 과연 아내분의 입장에서 다행인지. 근데 아내분들은요 뭘 해도 불만이 많아요. 과연 그런지 저희가 다행이라죠. 제보를 받았대요. 받았어요? 네. 제보라는 자체가 좋은 거겠어요?
남편과의 결혼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케이.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. 오케이, 오케이. 필요한 순간에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아... 가끔씩 느낀다. 또 하나. 그리고 남편은 정말 한